언제 엄지 돈 보고 뽑았대요? 옆에 그 뭐냐 에이프릴인가 걔 이제 엄지하고 동갑이네 있거든요. 걔 걔하고 같이 닭갈비집에서 갈비 먹다가 닭갈비집에서 닭갈비 먹다가 캐스팅 됐대요. 소스뮤직에 있는 직원이 딱 보고 와 여신이다 그래가지고 캐스팅 했다나 봐요. 그래가지고 6개월 정도 연습하고 바로 데뷔를 했다고 그러네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그 정도 성공했으면은 완전 대박난 건데. 나도 아이돌이 날걸. 방송 PD 같은 거 하지 말고. 걔네들도 뜨는데 나라고 못 뜨겠어? 와이돌. 내가 듣기로는 엄지 부모가 1억 주고 꽂아줬다는데. 에이 설마요. 그렇겠습니까? 애가 실력이 있으니까 들어갔겠죠. 결국은 외모, 처음에는 외모 보고 뽑아갔다고 쳐도 실력이 안 좋으면은 안 뽑아갔겠죠. 적어도 안무는 잘 추는 것 같던데. 춤은 잘 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간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죠. 마무 입방적이면 데뷔하기 전에 메갈 폭격 맞아서 순살 된다고요? 예전에 그 뭐냐 누구였더라? 장현승이었나? 그 비스트의 고추돌 있잖아요. 비스트 여러분들 다 진짜 남자들이어가지고 고추돌은 관심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뭐냐 고추돌 중에 그 비스트라고 있거든요. 비스트 걔네 뭐 장현승이라는 애가 막 진짜 막 사고치고 다닌다고. 그렇게 사고치고 다녀도 돈만 잘 버는데 저 정도 입방정 한다고 뭐 진짜 메갈 폭격 받아도 타격 있겠습니까? 뜨기만 하면 일단 그거지. 안무는 홍진경 하는 거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홍진경이 누구예요? 홍진경이 누구지? 아, 언니스? 언니스 안 봤어요. 아줌마들 안 봅니다, 저는. 저는 나이 어린 애들만 봐요. 이거 말이 좀 이상한가? 저는 여자 아이돌들 봅니다. 언니들 안 보고요. 자, 이렇게 집안일 계속 도와줍시다. 아, 홍진영? 이 아이는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나. 궁금하다. 가정부 되는 거 아닌가? 홍진경 누군지 알아요. 홍진경 그 빼빼 마르고 키 큰 그 여성분 아닙니까? 그 개그맨인가? 그러게요. 왜 업보가 올라가 있지? 뭔가를 했나? 우리 딸 바스트가 78이구만. 그렇군. 좀 더 키워야겠어. 춤은 아무나 하면 된다고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춤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 나야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타고 나야지 되지. 타고 나지 않으면은 빨리빨리 못해. 아, 그래요? 근데 그거 편집이랑 그런 거 힘이지. 그 뭐였지? 방송국 PD가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편집장이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딱 안무 틀린 부분이라 이런 거 적절히 다른 애 카메라로 이렇게 딱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무 잘 추는 것처럼 보이지. 전체 직캠이나 막 이런 걸로 보면은, 전체 직캠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개판인 경우가 많아요. IOI 같은 경우 그랬었죠. IOI. 네, 생방이긴 한데 그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노래 부르는 애들 위주로 찍잖아요, 카메라를. 근데 그 노래 부르는 애 위주로 찍는데 그 화면 밖에 나가 있는 애들이 안무가 틀렸을 수도 있죠. 그리고 생방송 아닙니다. 생방송이라고 하는데 한 2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 뒤로, 그러니까 나중에 켜줘요. 옛날에 무슨 생방송으로 방송하다가 안무하던 사람이, 백댄서가 쓰러져가지고 발작 일으킨 사건이 있어요. 그 뒤로부터는 안 한다고 그러죠. 생방송 안 해요. 다 그겁니다. 생방이긴 한데 10분 정도 차이 두고 틀죠. 네, 사전 녹화도 있고요. 생방도 있고. 생방도 근데 10분 미루죠. 카우치 사건은 그거죠. 그냥 음악 캠프 박살난 사건이고. 그거는 그냥 음악 방송 하나 박살난 사건이고요. 생방송 아니게 된 거는, 생방송에서 10분 정도 시간 두는 거는 그겁니다. 안무가 쓰러진 것 때문에. 그걸 실시간으로 봤다고요? 야, 저주받은 눈을 가지고 계시네. 그거는 생방으로 못 봤는데. 걔들이 근데 그 인디밴드들 다 망쳐놨죠. 아, 진짜요?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덜렁거리고 끝났어요? 그때 MC봉 아니었나? MC? 그 몇 년도에요? 몇 년도? 몇 년도에 그런 겁니까? 정말? 아빠도 참. 저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9.11 테러는 본 적 있습니다. 저도 9.11 테러 본 적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살짝 나. 그 너무 강렬해가지고 진짜 어렸을 텐데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9.11 테러요. 잠깐만, 됐어. 그만 만져. 인디밴드 다 망했죠. 요즘에 또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게 그 뭐냐? 걔 누구였지? 그 음악대장이었나? 우리 동네 음악대장. 그분이 지금 인디밴드계를 살리려고, 수면 위로 올리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와무 88 올림픽 개최 라이브로 봤다면서요. 아니요? 그때 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저 97년생이에요. 97년생.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97년생이고 지금 딸무는 몇 살이냐 지금. 딸무는 지금 나이가 너무 먹어가지고 나이도 까먹었어. 잠깐만. 99세에 시작했으니까 104세. 네, 104세죠 지금.
딸이랑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 나이가 벌써 101입니다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다 됐어. 1897년생이셨구나. 아니요, 1897년생이 아니고 1997년생이요 걸프 전쟁이 터졌다고요? 도대체 아저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아저씨 나이 할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히맨이요? 히맨? 히맨은 뭐야? 나 처음 들어보는데. 웬만한 거 다 알고 있는데 히맨은 모르겠네. 감기 걸리지 않냐고요? 괜찮아요. 아빠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자, 이제 한번 바캉스 한번 가봅시다. 15살에는 또 어떤 무흐한 상황이 준비될까 궁금하네요. 봅시다. 바스트가 아직도 79야? 아, 우리 딸 아직 클리어는 좀 멀었네. 아, 진짜요? 5시. 오! 기분 좋다. 아, 아빠 저 같이 입력해요. 오, 아, 이거 PC판으로 할 때는 이거 가슴 나오는데, 아. 야, 이게 똥겜이네. 다 가려졌어. 자, 같이 한다? 뭘 한다는 거지? 뭘 한다는 걸까요? 아, 일광욕, 일광욕. 아, 나 또. 차단제를 발라줍시다. 아빠, 차단제 발라주실 거예요? 네. 발라줍시다. 오, 주물주물. 물컹물컹. 어? 여긴 뭐지? 아, 생각만. 오, 야, 나온다, 나온다. 와. 아빠 거기 아니야. 어, 뭐야, 소지금 500원밖에 안 남았어? 잠깐만, 돈이 너무 없는데. 딸아, 일 좀 해야 되겠구나. 안 되겠다. 아빠. 야, 딸 일 시켜야겠네요 결국은. 아, 이거 안 되겠다. 농장일을 하자. 농장일 이렇게 한번 해줍시다. 설마 농부 되는 건 아니겠지? 오, 좋아 좋아. 보너스 얻었죠? 소지금 한 2,000원까지만 모으면은 소중한 2,000원까지 모으면은 아마도 이제 18세까지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좋아 좋아. 거리의 여인이 되라고요? 농장은 생각보다 힘쓰는 일이 많아요. 아, 팔이 굵어지면 어떡하지요? 야, 팔 굵어지는 거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이렇게 주물주물 해줄 테니까. 아빠, 어딜 만지는 거예요, 지금? 야, 딸아, 팔 만지는 것도 안 되니, 이제? 아, 팔 만졌는데, 뭐, 어딜 만지냐니, 내 가슴 만진 것도 아니고. 아빠, 어딜 만지는 거예요, 지금? 아, 딸이 예민해졌네. 딸이 이러지 않았는데. 아쉽다. 자, 네. 와무를 신고해야겠다. 여러분들, 게임이랑 현실 세계 다른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고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 눌렀네, 근데.
진짜로 누른 거예요? 와. 게임이라 현실은 제가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지금 막 이래도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딸은 막 키워서 잡아먹을 생각을 하다니. 아빠, 그만, 간지러워요. 뭐, 간지럽니, 딸아? 빨추 수거 현황 좀 보죠. 방금 전에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거 말고 없어요. 파스 여러분들이 다 착한데 가끔씩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신고를 진짜로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구장이 파스 여러분들이 가끔씩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진짜로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런 게 늘어나면은 어쩔 수 없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게임은 정상적으로 하고 현실은 비정상으로 사는군요. 아니요. 게임을 비정상적으로 하고 현실은 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와무 스타일. 와무 스타일. 오빤 와무 스타일. 이렇게 또 쓰다듬어 줍시다. 이불 갖다 이렇게 만져줄게요. 정말? 아빠도 참. 저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이제 그만 좀 하... 네. 썰렁하다고요? 죄송합니다. 아빠는 언제나 다정해서 좋아요. 저도... 더빙판이에요, 더빙판. 이거 DS 버전이고요. 터치 기능이랑 딸 터치할 수 있는 터치 기능이랑 그리고 성우도 다 우리나라 성우로 제작이 되었죠. PC판에서는 성우가 없거나 일본판인 경우가 있는데 DS 버전에서는 우리나라 성우로 돼 있어요. 거기다 터치도 가능하죠. 터치 맘스 터치. 맘스 터치 먹고 싶다. 맘스 터치 근데 햄버거는 맛있는데 치킨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맘스 터치? 봉구스요? 봉구스 밥버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완전 그 진짜 별론 것 같던데 저는. 아 치킨은 쓰레기예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 봉구스 밥버거인가 그거는 너무 가격은 비싼데 너무 양이 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거지근성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한솥이 훨씬 낫지 봉구스는 좀 별론 것 같습니다. 먹을만은 한데 양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저는. 네 양이 적어요. 그거 하나 먹느니 그냥 김밥을 김밥 천국에서 한 줄 사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봉구스 거의 2,500원 제대로 된 메뉴 먹으려면 2,500원 3,000원은 내야 되던데. 1,500원짜리 2,000원짜리 먹으면 맛대가리 하나도 없잖아요. 제대로 된 거 먹으려면 2,500원 이상인데 밥 크기나 이런 건 똑같죠? 그래가지고 별로예요.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 주교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크리스마스 축하드립니다. 그런 신성한 이름 앞에서 당신에게 축복을. 감사합니다, 주교님. 크리스마스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요? 정육점에서 비계를 꽁으로 줘요? 아닙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아, 겸손해할 필요 없어요. 난 알 수 있어요. 당신에게 큰 소질이 잠재하고 있다는 걸. 어떤가요, 딸모님? 따님에게 신의 길을 걷게 하는 건? 딸의 힘, 그럴 생각은, 딸의 희망대로. 아빠. 하하하, 그렇군, 그래. 어떤 길을 가더라도 마지막에 결정하는 건 자신 의사니까.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건 그 길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는 것뿐. 열심히 하세요, 아가씨. 예, 직원님. 아빠, 저를 배려해주셨군요. 아, 진짜요? 고마워요. 추천 두 번데요? 저, 오, 너무 좋다. 주교님께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서 놀랐어요. 전 그쪽에는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질이 없어? 주인님, 왕국이 마족의 손에 군대를 파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 마족 얘기는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게임이 뭔가 잘못됐어. 딸 키우는데 집중을 해야지. 막 마족 얘기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망했던 것 같아요. 딸은 괜찮은 것 같은데. 딸은 1, 2, 3, 4 중에 솔직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생긴 게. 얼굴만 보면은 제일 나아요. 얼굴만 보면은. 의상이나 딸은, 게임 시스템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었지. 이 게임이. 딸은 잘 만들었는데. 하지 마. 네, 그니까요. 얼굴 말한 거죠, 얼굴. 저는 얼굴을 말씀드린 겁니다, 얼굴. 얼굴. 성품이 900이 넘어갔어. 하도 집안일만 시켜가지고 성품이 900이 넘어갔습니다. 리지 아버님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셨잖아. 그런데 리지 아빠가 죽었대요. 미국으로 갔대요. 미국으로. 리지 집에 갔다 올게요. 리지 별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아, 아가씨. 리지. 그 아버지. 리지 아버지 정말 마족에게 당하신 건가? 딸들리의 와피셜 품에서 딸이 제일 낫다. 품에서는 품에하는 별개입니다. 리제 뭐라고 해줘야 좋을지 모르겠. 아빠가 미국에 갔대요. 헐, 불쌍하다. 네, 품에와 품에 사는 다른 게임입니다. 그것도 메가로르게요, 여러분들? 그 품에와 품에, 그거, 모아, 이렇게 붙여놓은 거, 다른 거라고 하는 거, 메가로르입니까, 그거? 그 얘기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맞죠? 자, 엘바 계속 해줍시다. 야, 어때? 집안일만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깨는데. 마모 메가에도 함? 메가를 하면은 지금 이걸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죠? 메가 안 합니다. 버거킹 좋죠. 여러분들, 요즘에 뭐, 쉑쉑버거인가 그거 생겼다고 하던데? 그거 가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그거 맛있나? KFC는 허접이에요, 허접. 우리나라 동네 치킨이 KFC보다 맛있지, 솔직히. 안 그래요? KFC 그거 누가 먹는다고. 미국에서 건너온 거라고, 진짜 막,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그거 가끔 사먹는데. KFC 우리나라 동네 닭보다 더 못해요. 롯데리아만 있어요? 롯데리아도 좀 별론데 생각보다. 일단 일본 기업이죠, 롯데는. 롯데는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별로 사먹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맛도 없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다른 동네 가서라도 맥도날드나 버거킹을 사먹지. 네, 저한테는 국뽕이 전부입니다. 국뽕을 해야지. 국산 게임 신토부리를 사랑합시다, 여러분들. 쉑쉑버거 누가 뭐 후기 적어놓은 거 봤었는데 보니까 세트 두 개에 4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와, 뭘 햄버거 두 개가 무슨 4만원이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안일 하는데 명성은 왜 올라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문 퍼지고 있어요. 소문이 나고 있어요, 지금. 야, 저기 와, 딸문에 있는 흥국이는 학교도 안 나오고 학교도 안 나오고 집안에서만 살고 있다고. 집안에서 지금 뭘 당하고 있는 거지? 아주머니들이 막 진짜 입소문 퍼져가지고 이렇게 명성이 올라간 거죠.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아빠는 언제나 다정해서 좋아요. 저도 아빠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답니다. 딸이 인성이 됐구만. 그래, 좋아. 인성이 됐어. 빨리빨리 올립시다. 성품 999 찍는 순간 바로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다른 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 좋아. 집안일 돕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 아직까지 몸 만지는 거 허용됩니다. 네, 허용돼요. 딸 얼마나 컸는지 한번 만져보자. 네, 알겠습니다. 딸 만져볼게요. 주점 가자고요? 주점 아직 안 나왔는데? 밖에 돌아다녀야 되나? 4는 주점 없어. 있을걸요? 주점 있는데 이게 프레스메이커 4가 망한 이유 중 또 망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 뭐냐, 외출을 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들러야지 알바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광장이나 막 이런데 가가지고 둘러봐야지 알 수 있죠. 네, 집안일 한번 하고 휴식 외출 한번 하고 바캉스 한번 가겠습니다. 아, 네, 간지럽혀 보겠습니다. 네, 요거까지만 하고 바로 간지럽혀 볼게요. 우리 16살이 된 우리 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바캉스도 한번 가보고 거리 그리고 광장도 한번 가봅시다. 광장. 미제랑 만나네. 시장 도구점. 도구점으로 가봅시다. 어? 메리, 혼자서 뭐해? 김은국, 전에 배웠던 마법 실험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해서 시험해보고 있었어. 실험이라니, 이런 데서? 마법도 있네요. 근데 성우 로리 목소리가 아니잖아. 일본 거라는 좀 다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자, 바캉스 갑시다. 하늘 보고 있는 건 현실인데 마치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네. 그래, 딸을 바라봅시다. 이거는 당연히 딸을 바라봐야 되죠. 아빠,
뭐 묻었어요? 아, 삭제한 것도 많다고요? 그거는 3 아니에요? 2하고 3 아닌가? 4는 삭제된 거 없을 텐데? 신부랑 이런 것도 다 있어요. 호호! 자, 한번 만져봅시다. 아파! 그러면 간지러워요! 아, 그래요? 뽀잉? 잠깐, 아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뽀잉, 뽀잉? 자, 머리도 한번. 고마워요, 아빠. 아빠, 나오겠지? 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나와요. 왜요? 듣고 싶어요? 1판도 있는데. 어? 아, 성품 이제 999다 쌓았네? 다크타운 가자고요? 응은씨는 안 나옵니다. 딸 키우는 건데 무슨 응응씬이 나와? 목욕씬이요? 목욕씬이 언제 나옵니까? 아 진짜요? 다운타운을 계속 가면은 나온다고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수학제 한번 가고요. 한번 출전해볼까? 무술대 한번 가볼게요. 싸워보자 한번. 체력이 높으니까. 다들 강해 보여서 긴장되네. 얘도 나오네요. 죽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네, 온천 가는 거요. 겨울에 온천 가는 거. 아, 뭐야, 졌어? 한 방이야? 아, 양심이 떨어져요? 그 이벤트를 하면은? 준우승 세리나? 우승? 란제? 누군지 몰라. 나도. 4에서요? 4에서 그런 게 있다고요? 네, 그게 바로 한국형이에요. 어떻게 딸을 임신시킬 생각을 하지? 일본 애들도 머리가 제정신은 아닌 것 같네요. 오늘은 날씨도 좋고. 그 딸한테 그런 짓을? 만지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하겠는데, 와 그건 좀 아니다. 자, 여관에서 한번 일을 하겠습니다. 여관에서. 좋아, 좋아. 나이를 보면 만지는 것도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 만들 수도 있죠. 네, 다음번에 휴식해가지고 다크타운 가겠습니다. 피로도 엄청 쌓이네, 근데. 이거 하니까. 애가 돌머리가 되고 있어. 어떡해. 이렇게 해놓고 외출. 한번 가면 되죠.
아, 잘 키워가지고 아직 만지는 거 허용되는 거예요? 좋아, 좋아. 다크타운으로 갑시다. 오. 어, 돈 냈어. 여기가 바로 그 소문의 다크타운이구나. 왠지 상상한 것보다는 훨씬 평범한 곳이네. 사람은 많지만 그다지 무섭지도 않고 괜히 겁먹었던 걸까? 뭐지? 어두워졌다. 슬슬 돌아가야. 거기 아가씨, 이런 곳에서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보이? 뭐예요? 아이, 어두워지니 동네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네. 왠지 다들 날 보고 있는 느낌이야. 오, 아가씨! 예? 예? 따라갑시다. 와, 그렇군요. 정말 재밌는 곳이라면 같이 가도 괜찮아요. 그럼 같이 가줄게요. 도대체 뭐라는 거지? 같이 가서? 와, 재밌었다.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꽤 좋은 곳이네. 업보가 올라갔다. 뭐지? 광장 갑시다. 아, 일러가 삭제됐다고요? 원래 뭔가 있어요? 도대체 뭔가 있었던 걸까? 궁금하네. 도대체 뭐가 있던 거지?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띠용. 자, 여관 알바 더 하고 그런 다음에 바캉스 갑시다. 아, 그래요? 아, 잘못 왔다. 왠지 외롭고 슬픈 느낌이 들어요.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깨를 기댄다. 왠지 무서워요. 가만히 있으면 차가운 파도에 휩쓸릴 것 같아서. 꼭 안아주세요, 아빠. 그래, 우리 딸아, 내가 안아주지. 하, 기분이 좋구나, 딸아. 슈바 이러다 파스 엔딩 각인데. 자, 또 여관을 열심히 다녀주고 휴식을 합시다. 딱 앉았는데 돈 빠졌다고요? 전국제? 전국제 나가지 마. 이런 거 나가면 안 되죠. 이런 거 나가면은 이거 뭐냐, 그 왕자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나가지 맙시다. 왕자를 만나면 안 돼. 용돈을 주지 않는다. 오케이. 역시 겨울에는 옷이 따뜻해야지요. 자, 또 이렇게 만져줍시다. 아, 아파. 그러면
간지러워요. 아, 목소리 좋네. 아파. 그만. 간지러워요. 고마워요, 아빠. 이거 언제 끝나냐? 좀 있으면 끝날걸요? 지금 좀 있으면은 17살이에요. 2년 남았으냐, 2년. 2년 남았어요, 2년. 아빠, 거기가 이상해요. 어디, 어디. 거기가 어디야. 그니까 17살짜리를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딸이에요, 딸. 선벌 받은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선벌 받을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이거. 딸이라서 만진 거지 제가 무슨 흑심 가지고 만진 거 아닙니다. 어차피 피도 안 섞여 있습니다. 그래도 제 딸이죠. 그래도 제 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저의 딸이죠. 그래. 왜 한여일이 안 나오지? 매력이 0이어서 그런가? 알았어, 알았어. 빨리 넘어가. 역시 외출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외출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오, 딸이 많이 컸네. 아버지, 어디 만지시는 거예요? 정말 왜 그러세요? 딸이 홍조가 있네. 아버지, 미워요. 밉다고? 왜? 딸 한번 만져볼 수도 있지. 아이, 애가 이제 머리가 다 컸다고 또. 아버지, 제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아시나 봐요. 아버지가 지금 105살이나 됐는데 그것도 하나 못 만지는 게냐? 아, 네 아버지 좀 있으면 죽는단다. 그 전에 결혼이라도 한번 하고 가야지. 자,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106살이어가지고 좀 있으면 106살이어가지고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아가씨 생일이라고 그러죠. 자, 딸의 생일 사줍시다. 딸의 생일은 찻잔. 와, 고마워 아버지. 노래하실. 네, 그니까요. 큐브랑 눈 맞아서 집에 가 시집 가는 것도 힘들 겁니다. 저한테 오겠죠, 저한테. 이렇게 배 한번 만져줄게요. 요즘 허리가 자꾸 아프네요. 뭐? 근데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네요.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허리가 아프대요. 어떡하지? 아버지, 어디 만지시는 거예요? 정말 왜 그러세요? 아버지, 미워요. 아, 애가 나 유혹하네. 잠깐. 아, 아버지. 아, 그만 좀.
너무 간지러워요. 더듬더듬 만졌죠. 이렇게 좀 몸으로 대화도 하고 이래야지 교감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생깁니다. 가족끼리의 교감이 생기죠. 일단은 이거 3번 하자. 여반 3번. 어디가 간지럽긴요. 다리가 간지럽다는 얘기죠. 다리. 여러분들 이상한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다들 이상한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다리가 간지러운 거예요. 다리가. 그럼 돈이 모자랄 것 같아요. 돈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름이죠. 여름이니까 우리 여름 옷으로 바꿔줍시다. 우리 딸 또 만져줘야지. 프런트 아르바이트라고는 하지만 프런트는 잠깐. 아버지. 그만 좀. 너무 간지러워요. 너무 간지러워요. 그래. 기분 좋니? 아버지. 제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아시나봐요. 그래, 아직 어린애지. 너 17살이고 나는 지금 106살이야 너 당연히 어린거 아니겠어? 자, 여관 두번 가고 바캉스 갑시다. 우리 17살의 우리 딸은 얼마나 성장을 했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좋아 좋아. 아름다워. 좋아. 이렇게 이거지. 물고기들도 기분 좋은 것 같다. 물고기들이 기모찌한 것 같대요. 수영을 가르쳐 줍시다. 우와, 그렇게 하는 거군요. 할아버지 수영을 보거라. 이렇게. 우와, 확실히 좀 더 빨라졌어요. 역시 우리 아버지. 야. 우리 딸 성장 잘했네. 네, 이번 겨울 온천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야죠. 보고싱 합니다. 제가 가자. 설마 여관 프론트라는 사람으로 그거 되는 건 아니겠지? 수증기가 다 가리겠죠. 그래도 그 가림의 미학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다들? 가림의 미학. 그 딸 알몸 봐서 뭐 하려고요? 잠깐. 아버지. 그만 좀. 너무 간지러워요. 네, 간지럽지. 자, 교회도 한번 가줍시다. 교회도 가지고 바캉스. 그래요? 자, 물고기를 한번 찔러봅시다. 푸식!
그거? 아버지. 아, 우리 딸. 잘 컸네. 좋다. 오, 바스트 83이래요. 조금 작긴 하네. 저번에 했을 때 100 넘었던 것 같은데. 바스트. 풍요한 두 번 먹여가지고, 풍요한을 두 번이나 먹여가지고, 100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긴 풍요한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어디 만지시는 거예요? 정말 왜 그러세요? 아버지, 미워요. 그래, 나가자, 수학제. 나가서 쉽시다. 뭐 어차피 뭐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나가서 쉬면 되죠. 그니까요. 자기도 좋으면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버지? 어? 아버지! 머리가 눌렸어요. 나도 이런 딸 하나 가지고 싶다. 좋네요. 우리 딸이 완전 멍청이가 됐네요. 지력 0이네. 어떡하지? 문외아가 돼버렸어. 어떡해. 딸이 문외아가 돼버렸어. 딸 이렇게 멍청해가지고 시집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나한테 와야지. 그죠? 아버지, 어디 만지시는 거예요? 정말 왜 그러세요? 아버지, 미워요. 자, 농장일을 좀 합시다. 농장일 해가지고 기품이 설마 떨어지나? 아니구나. 많이 간다니. 그 수고를 생각하면 밥 한 털도 함부로 해선 안 돼요. 그래, 맞아. 아, 잠깐. 아, 아버지, 아 그만 좀. 너무 간지러워요. 자, 드디어 겨울입니다. 겨울이 왔어. 겨울이 왔으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딸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드디어 바캉스입니다. 이렇게 잘 되시긴 했어요. 굉장하죠? 뭐야! 아니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고마워요. 얼음 날치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온천에 들어가야지. 온천 좀 전인가? 17살이에요 지금. 어버지, 와 너무 더워가지고 말할 힘도 없네. 계속 말을 하고 있긴 한데 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 보기도 한번 하자. 아이 보기도 한번 하고 일단 있는 알바들 하나씩 다 해보겠습니다. 게임 안 쉬고 이렇게 오래 하는 게 힘든 건 줄 이제 알았어요. 다시 보내자고요? 다시 보내도 똑같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 한번 보내볼게요. 게임하다 쓰러져서 죽는 거 아니야, 나. 방송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와. 네, 더워 죽겠어요. 더워 죽기도 하고, 일단은 게임을 안 쉬고 계속 하니까, 진짜 힘들긴 합니다, 확실히. 게임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속초 가가지고 포켓몬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네요 역시. 칭찬을 해줘가지고 기품을 올립시다. 네, 밖에 나가가지고 포켓몬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안 나오네요. 18살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18살 되면은. 좀 있으면 엔딩인가? 요즘 허리가 자꾸 아프네요. 근데 바캉스나 쭉 갈까요? 이거 18살 끝 아닐걸요? 아닌가? 아버지, 여기에요. 아버지도 타보시나요? 예? 바캉스만 한 달 내내 갑시다. 바캉스만 한 달 내내. 아버지, 여기에요. 아버지도 타보시나요? 조용히 지켜본다. 동물을 위협한다. 자, 좀 있으면 엔딩입니다 여러분들. 아, 다 왔어. 야 진짜 이거 오래 걸린다 생각보다. 프린스에 이거 진짜 오래 걸려. 게임 이렇게 오래 걸렸나? 아직 더 있네요. 18살 된다고 끝이 아니네. 네, 저도 엔딩 보고 자겠습니다. 이 향기가 너무 좋으면 봄이 온 거군요. 같이 잡시다. 아버지 정말 그치만 기분 좋아 보이네요. 어 안돼, 기품이 떨어지네. 야 우리 딸 이제 진짜 다 컸다. 시집 가도 되겠어. 아버지, 이 향기가 나기 시작하니. 아이고 아이고, 자면 안 되는데. 아 잘못 눌렀네.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길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막 다 스킵하면서 하는데도 오래 걸리네요, 확실히.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생각도 못했네.
좋아 좋아. 바보님. 네 저도 저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죽을 맛이네요. 빨리 딸하고 열심히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놀아야지. 아직 엔딩 아닌데요? 아직 더 해야 되네. 야, 이거 사람 진짜 힘드네. 내 18살이 끝이 아니며. 설마 20살이 끝은 아니겠지? 이제 끝날 때 다 됐나보다. 아닌가? 네, 이번 겨울 온천인 것 같아요. 네, 아마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면 엔딩이겠죠? 여러분들 조금 남았습니다. 좀만 힘냅시다. 온천 한번 보고 가야지. 그래도 자기 전에 우리 딸 한번 온천 가는 거 한번 보고 가야지. 이래서 양아버지가 안 됩니다. 왜요? 어딨냐? 자, 알바 시켜주고 바캉스. 7월이니까 바캉스를 가야겠죠? 바캉스. 과연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다. 네, 엔딩 보러 다시 오셨죠? 지금 18살입니다. 오! 아버지가 와줘서 안심해요. 오호! 야, 우리 딸 이제 로리가 아니네. 야, 아이돌 해도 되겠는데? 아이돌 해도 될 정도의 몸매가 됐죠. 와. 자, 수영하러 가져갑시다. 아까 살짝 들어갔어요. 아버지도 햇빛이 가서 엉망된 피부는 보고 싶지 않죠? 그래. 오, 우리 딸, 와! 오! 호호! 갑자기 기운이 나네? 지금 막 더워가지고 기운이 싹 빠졌다가, 와, 딸 보니까, 와, 진짜. 딸 보니까, 와. 기분이 좋네요. 잠깐. 아버지, 그만 좀. 너무 간지러워요. 저 정도 몸매면은 한 나인뮤지스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은데. 잠깐만, 키가 몇이지? 아, 키 161이야? 안 되겠구나. 안 되겠네요. 안 되겠네. 자, 바캉스 한 번 더 갑시다. 마, 러블리즈로 보내라, 마. 러블리즈 애들 키 작지 않나요? 이래서 성추행범이 딸 같아서 그랬다 하는 건가? 여러분들 좀 있으면 엔딩입니다. 야, 좋다. 네.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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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몸매 라인이, 와, 끝내준다. 160일에 저 정도 비율이면은, 와. 재밌네요. 아, 이 게임 재밌어, 역시.
네. 환상 그 자체. 아버지, 어디 만지시는 거예요? 아버지, 미워요. 뭐 또 신고를 합니까?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좀 있으면 어? 뭐야? 아, 그거구나. 뭐야, 뭐야. 아, 수학제구나, 수학제. 수학제, 수학제. 아, 깜짝 놀랐네. 벌써 엔딩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지, 아직. 게임이 재미없어서 추천, 노다? 그래도 한번 주세요. 제 딸을 위해서 주세요. 제 딸을 위해서, 그러면은. 자, 쓰다듬어 줍시다, 이렇게. 아버지, 불카? 어디 만지시는 거예요? 뽀잉, 뽀잉. 정말 왜 그러세요? 아, 나 미친 것 같아, 어떡해. 지금 더워가지고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들. 자, 요거랑, 요거랑. 자, 이렇게 가줍시다. 마모 이렇게 신나는 거 오랜만에 본다. 아, 재밌네요. 재밌다. 네, 12월에 바캉스 3번 가겠습니다. 우리 딸이 온천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씻는 모습을 한번 구경하면서 우리 딸이 얼마나 컸나 하고 한번 봐야겠죠? 이게 일본 게임이어가지고 혼욕탕이 있습니다. 혼욕탕.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 있죠. 딸이랑 아빠랑. 잠깐. 아, 아버지. 아, 그 마침. 너무 간지러워요. 자, 이제 계속. 아, 아니다, 아니다. 11월이지. 달려. 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만지는데 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 안녕. 조심해. 유니콘이죠? 야, 어딜 바라보는 거야? 어딜 냄새 맡고 있는 거야, 이 자식? 저거 안 되겠구만? 이상한 느낌 전에 너와 만났던 기분이 들어. 넌. 자, 검을 뽑아봅시다. 검은 도로 넣으세요. 이 아이는 분명 마수지만 더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더러운 존재가 아니래요? 무서워하지 마. 기다려. 아버지, 인간이 아니라고 해서 폭력을 사용하시면 어떡해요? 전 슬퍼. 아이고, 내 딸아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흥구가, 내가 미안해. 내가 무슨 짓을. 딸한테 상처를 입혔어. 내가 이런 착한 딸에게. 107세다 돼가지고 내가 딸한테 상처를 주다니. 자, 다시 조용히 다가갑시다. 네. 아마 도망갈 거예요. 그래, 알았어. 제 딸인데 당연히 감정이입이 돼야죠, 당연히. 제 딸인데. 아, 이제 제 아내가 될 사람이죠. 그래. 제 아내가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래. 이웃. 매우 따뜻한데도 무척 가벼워서. 자, 쓰다듬어 봅시다. 자, 이렇게. 잠깐. 아버지, 그 마침 너무 간지러워요.
오, 좋군. 아버지, 어디 만지시는 거예요? 정말 왜 그러세요? 에, 딸도 못 만지나 내가? 어? 딸 좀 만질 수도 있지. 아버지, 에이, 친딸인데. 남의 딸도 아니고. 이 딸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딸이어서 그런 거죠. 딸이어서 친딸이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친딸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자, 바캉스 갑시다. 다리 쓰다듬은 거예요. 다리, 허벅지, 허벅지. 아유, 우리 딸 허벅지가 참 탐스럽구나. 호호, 호호, 야호.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재밌다, 이 게임. 어, 그래. 이제 같이 무겁게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 눈을 뗄 수 없지, 당연히. 어, 우리 딸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들어가면 안 되겠니? 어, 어, 화낸다고? 어, 어, 미안해. 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 어, 근데 너무, 너무 예쁘구나. 어, 야, 정말 괜찮아. 어, 좋았어. 한 번 또 가겠구만. 한 번 또 보겠구만. 잠시만요. 같이 목욕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와, 아버지, 저 정말 화낼 거예요. 정말, 에이. 아이고, 우리 딸. 어, 내가 미안해. 어, 딸이랑 같이 목욕하고 싶은데. 에잉. 아유, 아쉬워라. 아버지 좀 있으면은 죽겠는데. 아버지, 크리스마스 축하드려요. 요즘은 친구랑 지내는 날이 많아졌지만 올해 크리스마스는 꼭 아버지랑. 이거 보세요, 굉장하죠? 너무 소리를 크게 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 소리를 크게 낸 것 같아요. 좀만 조용히 할게요. 아, 또 너무, 이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또, 딸 몸을 본다는 생각에, 어. 또 누가 근데 또 빨간 추천을 줬어. 딸 보는 건데. 고마워요. 아니. 아버지 드리려고. 딸 보는 건데 누가 빨간 추천을 준 거지? 이거 야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버지. 그 딸바보예요, 딸바보. 아이고, 우리 딸 얼마나 컸는지 한번 만져볼까? 쓰담쓰담. 어? 잠깐. 아, 아버지. 아, 그만 좀. 아유, 좀만 더 만지면 안 되겠냐? 어? 아빠 좀 있으면 죽는다고. 아버지, 보잉 보잉. 어디 만지시는 거예요? 어허. 정말 왜 그러세요? 어허. 아버지, 역시 미워요. 젊음이란 좋구나. 아유, 역시 젊음은 좋네요. 네.
이렇게 갑시다. 아니 우리 딸 같아서 그러는 거야. 그건 아니고 너 내 딸 맞잖니? 안 그래? 자 이거 가지 맙시다. 하 우리 딸 집에 언제 돌아오나. 빨리 만져야 되는데. 아 진짜 겨울 온천은 최고구나. 눈을 셀 수가 없죠. 오호 오호. 네 체력이 946이에요 네 업보 안 쌓였습니다. 어 뭐야. 어 나 지금 107세인데? 107세인데 지금 여기 얼마나 이 나라에 인재가 없었으면은 전쟁 영웅인 당신이 장군이 되면 전군의 사기도 오를 것이오. 107세 딸모한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야 나 딸이랑 결혼해야 된다고. 어떡해. 어 딸이랑 결혼도 야 나 결혼도 못해보고 죽게 생겼어. 어 우리 딸 전쟁 나가기 전에 한번 가슴 한번 만져보자꾸나. 뽀잉 뽀잉. 오야 역시 좋구나. 어 그래. 어 아버지가 밉다고? 아유 미안해. 아버지 소원인데 이루어주면 안 되겠니?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눈을 뗄 수 없다고 계속 그래야죠. 계속 한 달 내내 목욕만 합시다 여러분들. 더우니까 한 달 내내 목욕. 아 다른 것도 눌러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화가한다. 어우야 혼자 물키는 거 봐. 역시 아빠를 남자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107세 할아버지를 남자로 보고 있어요. 가세요. 어 그래 좋아. 좀 있어 엔딩이야. 두 달 남았어 여러분들. 한 달 남았다 한 달. 저쪽으로 좀 가세요. 자 도망갑시다. 무덕할 나이가 아 도망쳤다.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진 내가 언제까지나 꼬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 넌 나한테 꼬마지, 꼬마. 저기, 어? 큐브. 뭐야? 저기, 나 말이야. 어! 야, 이거 아닌데? 어, 설마. 어, 심장이 심쿵. 안 돼. 야, 딸이 큐브한테 딸이 큐브한테 갔어. 이렇게 열심히 키워놨더니 무슨 큐브한테 가. 야, 이거 무슨 일이야 도대체. 나 이제 개자식을 내가 죽기 전에 쟤를 같이 무덤에다 파넣어야겠어. 남자로서 한 사람의 남자로 안돼. 아 내 눈. 아니 누가 집안일 계속 시키래. 아 지금까지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어. 난 언제까지나 함께 있고 싶어. 그러니까 큐브 우리 결혼해요. 아!
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각오. 어? 아닌가? 그래, 남자답게 말이야. 큐브, 내 성격 알지? 아버지에게 거짓말. 그래, 큐브, 계속 그렇게 가는 거다. 그건 아무런 자격이 대신 아빠하고 아니라. 결혼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날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할 순 없지. 안 돼! 아버지 방으로 가자! 안 돼, 아버지 방으로 왜 부르는 거야? 딸아, 제발. 이렇게 된 거예요. 반대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둘이서 도망가 버릴 거예요. 안 돼! 그치, 큐브! 딸이 저렇게 됐어. 누구야 이거 누구?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가 집안일만 하라고 그랬어? 죄송합니다. 욕해서 죄송합니다. 아. 진정하자.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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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큐브한테 뺏긴 거 이제 열심히 만지고 가자. 아, 아버지. 아, 그만 좀. 어차피 뺏기는 거 열심히 만지다 갑시다. 아버지, 그래. 아버지. 뺏을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 아버지.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릴 거야. 내가 이 가슴 부셔버릴 거라고. 이 가슴 부셔. 빨리 엔딩 봅시다, 여러분들. 아버지, 이 향기가 나기 시작하며. 아버지, 이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 이 게임 왜 했지? 이 게임 왜 했지? 네, 말씀하세요. 네, 맞아요. 아, 갑자기 막 좋은 감이 엄청 밀려오네. 엔딩이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쳐. 하, 큐브와의 결혼이야. 하.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제발.
아버지 가시죠. 치부, 시간 없다니까. 그런 건 나중에 하고 가자. 빠진 것 같아요. 네, 롤짱이나 키워야겠네요, 롤짱. 아,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피로감이 막 몰려오지? 진짜 피곤해요. 왜 그러지? 갑자기 근데 눈에서 갑자기 물이 나오려고 하지. 지금 살짝 눈물 났어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끝났어요. 끝났어.